안녕하세요. 엄준입니다. 오늘은 접히는 아이폰, 바로 폴더블 아이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아이폰이 접힌다?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되죠.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정보가 많지는 않아요. 원래 폴더블 폰이라고 하면 몇 년 전만 해도 굉장히 신기하고 좀 희귀한 스마트폰이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법 익숙하죠. 특히 삼성에서도 정말 많이 나온 편이고요. 그러면 애플에서 폴더블 폰이 나온다면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최근에 대만의 이코노미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애플이 개발하고 있는 폴더블 아이폰은 하나가 아닌 두 종류라고 합니다. 애플은 이 폴더블 아이폰들을 중국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서 내구성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 테스트를 거친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은 듀얼 스크린이 들어가 있다고 해요. 저희가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형태의 폴더블 아이폰을 소개해드린 적은 있었는데요. 바로 몇 년 전에 출원한 특허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특허를 살펴보면 두 개의 패널이 하나의 힌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갤럭시 Z폴드의 경우는 하나의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면이 연속적이고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하지만 이 폴더블 아이폰의 경우는 두 개의 화면이 분리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갤럭시 Z폴드와는 조금 다른 형태의 폴더블 폰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일단 화면이 두 개가 들어간다면 이게 좀 이질감이 느껴질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분명히 가운데에 이 빈 공간이 있을 거예요, 화면이. 그래서 아마도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듀오와 네오와 같은 형태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돼요. 두 번째 폴더블 아이폰은 클램쉘 형태의 폴더블 폰인데요. 이건 갤럭시 Z 플립이나 모토로라 레이저와 같은 형태입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얇고 유연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실제로 애플은 2020년 초에 이 폴더블 폰을 테스트하기 위해 삼성의 디스플레이 샘플을 대량으로 주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애플은 두 가지의 폴더블 아이폰을 테스트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둘 중에 한 가지만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폴더블 아이폰에 들어갈 디스플레이는 삼성에서 공급하고 대만의 신주싱이 힌지를 제작한다고 합니다. 조립은 폭스콘에서 하고요. 좀 복잡하죠? 또 이번에 몇 가지 주목할 점이 있는데요. 먼저 힌지 테스트입니다. 일반적으로 힌지의 폴딩 테스트를 할 때는 보통 2만에서 3만회 정도, 또 많으면 5만회 정도까지 진행하는데요. 그런데 애플에서 이번에 무려 100만 번의 수명 테스트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품질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애플은 폴더블 폰에 들어갈 디스플레이를 OLED로 할지 아니면 마이크로 LED로 할지 고민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게 이번 테스트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국 어떤 스크린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생산 방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기존의 OLED는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실제로 많은 기기에도 사용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 마이크로 LED는 좀 생소한데요. 마이크로 LED는 차세대 패널인데 OLED보다 전력 소모가 더 적고 더 밝고 더 얇고 그리고 심지어 내구성도 더 뛰어난 패널입니다. 완전 최상급 패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 사용자로서는 엄청 좋겠지만 가격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좀 더 많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아직까지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소식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좀 다행인 점은 여러 출처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어느 정도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에요. 간혹 가다가 여러 소스에서 서로 다른 얘기를 해버리면 신뢰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소식은 굉장히 일관성 있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출시 가능성은 꽤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과연 폴더블 아이폰이 나온다면 출시는 언제쯤이 될까요? 아쉽게도 폴더블 아이폰을 우리가 굉장히 빨리 만나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현재 예상되는 출시 시기는 2022년 말이나 2023년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빨라도 앞으로 한 2년은 걸릴 것 같은데요. 그때쯤 되면 이 삼성의 폴더블 폰들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요? 애플에서 만들면 좀 다를 것 같긴 한데 벌써부터 아주 기대가 되네요. 오늘은 이렇게 폴더블 아이폰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없어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인스펙티눔 엄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